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이 돼서 많이 내려오시죠? 양산지에서 일하러 오시는데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너무 양보 많이 하지 마세요. 앞에 주차가 빼주시면 우리가 운전해서 오시면 됩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운전도 조심하니까요. 예, 그리고 대마도 이자하러 오시면 하루가 맥자를 오셔서 술도 간단하게 한잔 하시고요. 아사히 맥주 생맥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하시고 연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양의 자루소바 그리고 함바스테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함바스테이크가 오늘은 매진입니다. 그래서 돈까치. 아, 가와이네.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양이 작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먹으면,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바뀌었네. 스푼 달라고 했는가 봐. 원래 스푼이 없었거든.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숟가락이 나왔네. 뭔가 이 요구가 많아졌는가 봐. 와, 자루소바에 면 탱글탱글한 게 쭉 있는데. 이따라키마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함바스테이크를 매일 먹는데, 자주 먹는데 오늘 못 팔려서 돈까스 원플레이트, 그러니까 한 접시인 돈까스 접시를 먹었는데 900에 제가 부릅니다. 살기 괜찮았고. 자, 자전거 렌탈샵을 많이 이자를 좀 물어보시거든요. 주택가치면은 좀 많이 장소를 아시는 것 같은데 이자라는 어떻게 있냐면 여기 티아라몰이거든요. 티아라몰 옆에 마츠모토 키요시가 있고요. 마츠모토 키요시 마리펜에 보면 히타카이에서 내려오시면 여기 종점이죠. 이자라 버스 터미널 있는 데 보면 여기 렌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근데 지금 자전거가 조금 고도 자전거인데 귀여운 자전거 같은데요. 커플들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렌탈 사이클이라고 해놨고요. 전화번호가 0920-52-1566. 한국말로도 대응이 되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이자라 터미널, 이자라 버스 터미널 오셔가지고 조금 신호가 남으시면요. 관광의 강이라고 보이네요. 시시마 삽이라고 보이네요. 시시마 삽, 그러니까 삽고양이죠. 여기는 쯔시마 야만의 꽃, 쯔시마 대마도 산고양이라고 하는데 천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에보시다케 전망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대마도에서 전망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마도를 360도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에보시다케 전망대 가서 보면 이렇게 섬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 무인도입니다. 자, 돈 있으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무인도 식구들 크기에 따라서 하나 사놓으셔도 괜찮겠죠, 그죠? 여기는 샘표마키라고 해서 히타카치 쪽이 좀 사진 찍기 굉장히 이쁜데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어디지? 샘맥이 껴있는데 여기 상대마 쪽인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히타카치에서 배를 타고 내리시면 여기 한국 전망대 국제터미널이 여기서 내리시죠, 그죠? 쭉 내려오시면 지금 현재지가 이자라 쪽입니다. 아, 여기는 쯔시마고 여기 이자라 쪽이죠. 지금 저희가 있는 장소가 여기 이자라입니다. 2박 3일 하시는 분들은요 렌트카 가지시고 쯔쯔잡기 땅끝까지 찍으시면 대마도를 완전 종단을 다 하시는 겁니다. 쯔시마 야만의 꽃. 쯔시마 야만의 꽃으로 요리 줄이 있다더라고요. 천년 기념물이죠, 그죠?
시타까지에서 이자라로 운전하시다가 보면 이런 편말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산고양이들, 뭐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엄마한테 배운, 할아버지한테 배운 그런 길들만 딱 건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몰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거기서 보면 길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이 출몰지역에 이 간판이 있는 거는 야만의 꿀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한국말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뭐 한번 오시면은 대마도의 간단한 유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조선 통신사들 왔었을 때 그림들도 쫙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간단하게 대마도에 대한 뭐 지리, 역사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알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내가 처음 대마도 왔을 때 시나와 수시나 대마국이라서 그렇다. 아 요거 한번 와서 나도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다. 어떡하나. 페미베라에 가서 페미디마트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셔. 아 여기 와이파이 되네. 우리 와이파이. 저희는 파출소입니다. 여기서는 코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작같이 북쪽으로 가다보면 이자라 경찰서가 있죠. 이자라 경찰서는 조금 더 가서 큰 건물 소방서 옆에 있고요.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이자라 시내 뭐 여러가지 약간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파출소 사람들이 우다다다다다 뛰어오거든요.